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 권입니다. 중국어 강사 노정아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우리 예전에 중국어를 어떻게 잘하는지, 잘하는 비법 세 가지, 그리고 어떤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잘 치는 비결까지 같이 나눠봤잖아요, 이야기를. 그 선생님을 한번 다시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볼 거죠? 오늘은 중국 여행을 갔을 때 꼭 필요한 여행 중국어를 몇 가지 배워볼 거예요. 네.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호텔 어떻게 가는지, 호텔 가서 체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도움을 청할 때 길 물어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통틀어서 공항에서부터 식당 가는 길까지 여행 순서에 맞게 필요한 중국어만 종합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을 갔어요. 도착했어요. 짐을 찾았죠. 뭐 거긴 뭐 중국어가 필요 없죠. 이제 나와서 숙소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뭐 택시를 타야 되겠죠, 그러면. 택시를 타든 아니면 버스를 타든. 택시 타는 곳이 어디인가요? 在哪儿坐出租车? 혹은 버스를 타는, 공항버스 있잖아요, 리무진 같은 거. 在哪儿坐机场大巴? 在哪儿坐机场大巴? 네,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길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뭐 손짓이든 이렇게 알려주면 그쪽에 가요. 가서 이제 숙소를 가는데 일단 기사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师傅. 네, 네. 师傅. 师傅 같은 경우는 뭔가 전문 기술이라든지 네. 있는 분들을, 이제 남성분들을 대부분 부르는 거라서 기사님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 집에 뭔가를 수리하러 오셨다 할 때 이제 다 师傅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죠. 네, 이 단어도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师傅我要去北京酒店. 师傅我要去北京酒店. 그럼 기사가 기사님이? 뭐 기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好的. 혹은 호텔 안 가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먼저 가겠다. 중국의 베이징에 왕푸징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왕푸징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요? 我要去王府井. 혹은 지도를 준비해 오셨으면 뭐 위치 같은 거 주소를 보여주면서 기사님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我要去这里. 我要去这里. 네, 나는 여기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我要去这里. 이런 식으로 말해서 기사님이 그럼 뭐 알아서 가주시겠죠. 네, 그게 사실 제일 간편할 거예요. 잘 모르신다면. 그죠? 그죠. 숙소를 도착했어요. 저는 방을 예약한 상황이에요.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你好,我订了房间. 可以帮我查一下吗? 再来. 您好,我已经订了房间,您可以帮我查一下吗?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혹은 방을 예약을 안 했어요. 그러면 방을 예약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저는 방을 예약을 하고 싶어요. 有没有房间? 우선 이제 방 있는지 물어보고. 有没有房间? 我要订标准间. 我要订标准间. 标准间 그게 뭔가요? 일반실? 标准间. 네. 혹시나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특실이나 뭐 그런 데 주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묵을 돈이 예, 없으니까 일단 标准间으로 가려고. 거기서 뭐 있다 뭐 그러면 요. 없다 그러면 메요. 그죠. 혹은 방이 꽉 찼어요. 방间 또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자, 체크인을 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시장을 가든 뭐 옷을 사러 가든 가야 되겠죠. 근데 택시를 타도 좋겠지만 버스를 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왕푸징을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我要去王府井.坐几路车.坐几路车. 네, 이런 식으로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겠죠. 뭐 산루车, 뭐 우루车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중국은 몇 번 버스 할 때 루라고 합니다. 번일루. 그러면 왕푸징에 도착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싶어요. 옷을 먼저 사려고 하는데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多少钱一件?多少钱一件?多少钱一件? 네, 지금 뒤에 이젠이라고 붙였잖아요. 왜 젠인가요? 젠은 한 벌, 두 벌 할 때 벌, 대부분의 옷을 세는 양사이죠. 네, 양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 있잖아요. 多少钱两杯? 네, 두 잔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이나 뭐 젠이나 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양사를 다 붙이게 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개, 양사가 두 개. 있죠. 네,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자, 그게 뭔가요? 끄. 이거. 이거. 两个. 三个. 三个. 그러면 뭐 옷도 두 벌, 세 벌 뭐 两件, 三件 할 필요가 없고 그냥 两个, 三个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도 다 알아듣긴 하죠. 한번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물건 사러 왔어요. 그리고 주인? 주인이에요. 옷을 사러 왔습니다. 你好, 老板. 我要买这件衣服. 多少钱呢? 这件是200块钱. 200块钱? 太贵了吧? 贵吗? 贵什么呀? 잘하는데? 最便宜的. 太贵了吧? 100吧. 100? 不行. 怎么不行啊? 这件衣服这么破的这衣服 破的? 너무했다 이거는. 老板就给我便宜点吧. 不行. 那多少钱? 好的好的那 180. 好吗? 还是贵了. 150怎么样? 150不行. 해줘 그냥. 알겠어 알겠어. 해줘. 나 지금 150봐. 네, 이런 식으로 깎으면 돼요. 근데 사실 옷을 깎는 거는 본인의 능력입니다. 근데 너무 말도 안 돼 깎으면 안 해줘요. 예전에는 뭐 가격의 절반 이상을 깎아라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막 1,000원 했다가 500원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700원이면 한 500원 정도? 혹은 뭐 더 깎으면 400원? 정말요? 난 그렇게 사가지고. 근데 뭐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건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열심히 깎으시고요. 자, 배가 고프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식당을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우선 종업원 불러야죠. 종업원. 네, 일단 종업원을 불러야 되겠죠. 어떻게 부르나요? 부우엔. 부우엔. 그럼 왔겠죠? 주문할게요. 네, 주문할게요. 点菜. 点菜. 네, 간단하게 뭐 我要点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点菜 하면 됩니다. 주문할게요. 뭐 내가 미리 알아왔던 음식이 있으면 이걸 보여주면 되지만 모르겠다. 내가 이 식당 왔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 식당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건가요? 뭐 간판 요리가 어떤 건가요? 这家餐厅的招牌菜是什么? 招牌菜가 뭔가요? 그게 이제 뭔가 그 식당을 대표하는 간판 요리? 아, 간판 요리. 그렇죠. 가장 특색 있는 식당. 가장 특색 있는 그런 맛있는 요리를 추천해달라 하면 돼요. 사실 이 단어가 약간 어렵긴 한데 이런 말을 해야 종업원도 이 사람 중국어 좀 잘 안 해?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좋아하죠. 네, 좋아하겠죠. 그래도 외국 그럼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요. 해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这家餐厅的招牌菜是什么? 这家餐厅的招牌菜是什么? 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거 중요한 걸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내렸어요. 북경 호텔을 가려고 합니다. 어디서 택시를 타야 되나요? 在哪儿坐出租车? 在哪儿坐出租车?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나요? 在哪儿坐机场大巴? 在哪儿坐机场大巴? 호텔에 도착한 후에 방을 예약을 했을 경우 您好,我订了房间,可以帮我查一下吗? 您好,我订了房间,您可以帮我查一下吗? 만약에 방을 예약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말하죠? 我没有订房间,现在有没有房间? 现在有没有房间?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몇 번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죠. 我要去王府井坐几路车. 그럼 버스를 타고 물건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려고 하는데 한 벌에 얼마입니까? 多少钱一件? 多少钱一杯? 혹은 통틀어서 多少钱一个? 多少钱一个? 그리고 너무 비싸요. 싸게 해주세요. 太贵了,便宜点吧. 太贵了,便宜点吧. 便宜点도 되고, 便宜点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잖아요. 식당을 갔어요. 종업원 부를 어떻게 부르죠? 服务员. 服务员. 좀 동북쪽은 이렇게 부르죠. 服务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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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儿화가 엄청 심해요. 服务员. 그렇게 불러서 음식을 주문할게요. 点菜. 点菜. 이 집에 가장 간판 요리가 뭔가요? 특색 있는 요리가 뭔가요? 어떻게 말하죠? 这家餐厅的招牌菜是什么?这家餐厅的招牌菜是什么?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 공항에서부터 식당까지 쫙 여행 중국어. 여행 중국어를 해봤죠?
이것만 알고 가시면 기본은 다 되실 거예요. 중국 재밌게 놀다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기 인스타그램 주소 적어놨으니까요.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추가를 하시고 뭐 학원도 가시고 아니면 인터넷 강의도 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관주와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도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再见.